미국에서 한 남성이 이동하는 자동차로 돌진합니다. 위험천만한 상황,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사기꾼을 쫓느라 몸을 불살랐다는 남성. 남성은 도망가는 차주와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던 중이었다는데요. 시계만 내주고 판매 가격이었던 $7,300, 약 970만 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. 이후 신체는 멀쩡하지만 심정이 멀쩡하지 않다는 사기 피해자.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찾는 중이라는데요. 하루빨리 찾아내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.